이 십이운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 생, 욕, 대, 관. 생욕대, 생욕관이라고 해도 돼. 관, 그 다음에 록이죠. 록,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쇠, 형.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잖아. 이거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지. 처음 보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지. 사, 묘, 절, 태, 양. 근데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야. 봐봐. 우리 인간의 색상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태어나서 죽은 거잖아. 육체가 살아있는 거. 그지? 이거는 뭐야? 전생이야. 아니, 크게 보면, 인간이 죽는다. 이거 이생이지, 이생. 이생. 맞잖아. 태어나서 죽었잖아. 전생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전생이 있어, 없어? 그 간단하잖아. 전생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요. 이거 봐봐, 있잖아. 그 우리는 하루에도 하루에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나잖아. 잠자는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 잠자면 이 생활하는 이 인식이 없는 거잖아. 잠들면. 그래서 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한다. 이런 게 법이거든.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법 승화할 때 법, 진리. 진리가 수없이 많은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부처님이 던져줬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던져줬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명리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진리 공부를 하는 거거든. 진리 공부. 그 진리 공부가 최종 목적인 거야. 명리 공부가 목적이 아니야.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명리 공부하다 보면 그 진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진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때를 팍팍 밀어야, 밀고 또 밀어야 이게 진리가 보일까 말까 해. 네. 그런 거요. 그 안 밀면 절대 안 보인다. 그게 중생이야. 그러니까 업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다 대부분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점쟁이에요, 뭐 이런 거. 정말 무식한 거잖아. 무명이라고 해요, 불가에서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 이런 거 애써서 설득할 필요 없어. 저절로 알게 돼요. 이런 법이라는 건 어디 안 가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몰랐던 건데, 모르니까 점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알면 점쟁이라고 안 오지. 근데 그런 시대가 몇 년쯤이면 올 것 같아? 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그 유튜브에 그 발전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내가 옛날 5년 전에 그랬어. 유튜브 개나서 나온다고. 너 강의 있을걸? 그 지금 개나서는 하잖아. 그러면 이 사주라든지 사주명리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옛날 같겠어요? 아니면 바뀌겠어요?
팩트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바뀔 수밖에 없어. 왜? 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게 걸러, 진가는 저절로 걸러내죠. 진리는 소멸이 안 돼요. 가짜는 소멸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말 안 해도 있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그러면 다 아는 시대가 온다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빨리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팩트입니다, 그게. 앞서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얼떨결에 다 알게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거예요. 이거 배우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니까 안 배우겠냐고, 이제. 정보가 이제 막 유튜브에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안 배우겠어? 아, 저거 점이다 하면서 안 배울까? 그 옛날이나 그렇지. 팩트야, 이게. 가만 놔둬도 그때 가서 헐떡헐떡 되면서 또 배워. 여러분 가르치면 돼. 먼저 배웠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이 원생을 살려고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자, 크게 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게 전생이고 이게 이생이잖아요. 그죠? 맞잖아. 의식이,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라고? 이 욕이 뭐냐 하면 묘야. 이겠죠? 자연으로 치면. 뭐라고? 절기로 치면? 충분이지, 진짜. 여기 생은? 입춘. 오케이? 이 관대, 록, 왕. 여기가 뭐야? 그러니까 관대는 뭐예요? 신이네. 사네, 오네, 미네. 그지? 이거는. 이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 12운성적인 이거는 이게 인간이 붙여놓은 거야. 인생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야, 여러분. 12신살하고 12운성은 그렇다고. 근데 삼합은 진리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먼저. 그러면은 여기 절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누구의 일생? 인간의 일생이라고 했잖아. 이거 인간의 일생이잖아. 이 이름들이. 그죠? 그러면 사주에 뭐의 일생이야? 을목의 일생이야, 을목의, 여러분. 을목이 인간이잖아, 인간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 을목은 여기서 장생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그 강의에 설명을 한 게 있어. 왜 을목이 오화에 장생하느냐? 그 이치가 뭐겠어? 자, 을목은 은간이야. 이건 인간을 또 생각을 안 한 거야. 전체적인 갑을병정에서 인간의 일생으로 치면 을목이 인간이야. 근데 그냥 개별로만 놓고 12운성으로 들어가면 을목은 음간이잖아. 그러면 병화 따라간다고. 그러면 양간의 왕지가 음간의 장생이야. 그럼 마치 무슨 얘기야? 양간이 남자면 남자가 딱 하면 거기에 붙어서 장생하는 거야. 음간은 그런 위치란 말이야. 근데 딱 그러니까 요 생지에는 이게 왕지가 돼.
그 다음에 똑같은 거는 묘지가 똑같단 말이야. 그죠? 그거 아까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인노술이다 하면 병화가 양간이죠? 그럼 무토도 같이 가는 거지? 장, 왕, 묘, 을목은 뭐? 여기서 장생. 여기 왕, 묘. 요 개념밖에 없어. 요 개념만 딱 놓고 앞뒤로 돌리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 오케이? 오히려 그 저절로 외워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앞뒤로 따져보면 되잖아. 이해 안 돼? 자, 만약에 뭐, 병화일간이다. 에? 병화일간의 묘다 하면, 이거 뭐, 12운성으로 뭐냐 이거야. 뭐겠어? 요렇게 따지면 되잖아, 요걸로. 장생. 다음 뭐야? 목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외워야 돼, 이거. 근데 요거는 그 이치가 쉽잖아. 아까 음간은 거꾸로 돌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식으로 돌리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인호 술이다 하면, 을목이다 하면 요게 생이단 말이야, 생. 이게 왕. 이게 묘. 그러니까 묘는 음간이든 양간이든 똑같아. 그러면 요 묘에서 보게 되면 묘는 양간은 유술해. 그러니까 사묘절 이렇게 가는 거고 음간은 사묘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따질 때만. 그렇게만 이해해 버리면 돼. 고려해 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처음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물론 이제 내 공부를 하지만 이제 상대방을 봐주겠다 하면 이제 처음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주 펴놓고 이제 벙어리 되잖아. 벙어리 될 때 이제 그런 거 하나씩 하는데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난 한 6개월 해도 안 쬐어. 뭔 얘기냐 하면 만약에 사주 카페 같은 데 가잖아 옛날에. 그러면 막 10년, 뭐 20년 공부한 사람들 있어요. 상담해줘. 나는 6개월, 1년도 안 된 거야. 그럼 그 사람들하고 내가 딱 버틴 게 뭐냐 하면 심리야. 성격. 사주 심리만 해도 도사 소리 듣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잡으러 뭐 가겠다, 상담을 하겠다 하면 십성 심리를 먼저, 가장 먼저 알면 돼. 그 다음에 양념이 12운성이야. 그거는 이제 금방금방 대체하는 어떤 그런,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두 개. 자, 운기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를 보는 거야. 그 운을 여러분 이 패턴으로 12운성으로 운을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내가 가르쳐 봤 내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 주로 보는 거는 요런 거. 묘. 응? 생. 가장 많이 보는 게 요거지. 묘, 사주에 묘운이 들어올 때, 그러면 그 글자의 기운이 이제 그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주에 어떤 글자가 좀 잘 쓰여지는 글자다 하면 그게 묘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죠. 그런 거야. 그걸로 인해서 뭐 직업 변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뭐 이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12운성은 삼합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삼합의 묘운은 뭐야? 마무리운이겠죠? 그 다음에 삼합의 왕지운은 왕성하게 뭔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합의 첫 글자운은 생지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는 거야. 올해가 진년이다 이거야.
진년이면 어떤 누냐? 삼합으로 먼저 보라고. 신자진 운동을 한 거잖아. 그런 삼합의 마무리 운이겠죠?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운이죠? 이걸 봐야 돼, 항상. 사주에 따뜻한 기운이 오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올해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내년에 사화는 무슨 운동을 해 또? 사유축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사유축 운동을 한다는 뜻은 자연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화월 같은 경우가 월로 치면 사화월 같은 경우가 꽃이 폈는데 그 꽃 속에 경금이라는 멍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 글자 해석도 하라고 했죠. 사화다 하면 항상 뭐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인신사회. 그렇지. 그러니까 사화는 가을을 꿈꾸는, 열매를 꿈꾸는 성분이다. 임목은 여름을 꿈꾸는 성분이다. 그죠? 그런 걸 보라고. 그런 걸 보는 거고, 또, 요거 자세한 설명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강의했어. 이런 것도 다 강의했어. 뭐 편인 이제 그 이런 거야. 내 강의 속에 이런 거요. 십성이 딱 있으면 십성 플러스 12운성 딱 옆에 붙여놓고 한다고. 격국 볼 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내 강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강의를 다 했으니까 이제 요 핵심만 알면 된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거야.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이 있죠? 이거는 뭐야? 크게 놓고 봐서. 우리가 목운동을 해면이라고 하죠. 이거 뭐 하는 운동이냐 이거야. 내 말은 인호술. 이거는 사유축. 신자진. 이게 뭐 하는 운동이야? 목. 생이잖아, 생. 이거야, 이거. 이건. 뭐라고? 이걸 보관 뭐라고나 이걸 저장 그래 저장 이거야 이거 요걸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여기서 이게 뭐 생산, 성장, 결실, 저장을 이것만 외우지 말고 여기서 또 응용을 하라는 얘기야. 목삼합은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하고 생산해내고 희망을 주고 이런 목의 작용인 거란 말이야. 화는 뭐냐면 목을 키우는 거잖아. 그죠? 뭔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부풀게 만드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결실이란 말이야. 거둬들이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뭐야? 그 가치를 저장하는 거지. 담아두는 걸. 우리가 저장하는 게 뭐예요? USB 같은 거 우리 이 동영상 저장하는 게 수 작용이라고. 신자진 작용이라고. 그죠? 수 저장하는 거잖아. 열매로는 이게 오래 가게 만드는 거 열매를. 오케이? 다시 그 저장해 가지고 뭐 씨로 다시 뭐 이렇게 간다거나. 여러분 이 세계는 요 네 가지의 운동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운동으로 세상의 모든 행위를 내가 상상을 해내야 돼. 그다음에 사주를 보고 그런 상상을 또 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신자가 있잖아. 그럼 저장만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 또 이제 그 저장이 뭐야? 지혜잖아. 지식이잖아. 지식 저장이잖아. 그죠? 어, 그런 거야. 그럼 막 대운에서 보면 뭐 내 운이 뭐 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야. 그걸 육친으로 해석해가지고 십성으로 해석해서 방법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해 준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12운성만이 또 전부가 아니겠죠, 여러분. 근데 옛날 12운성 쓰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격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자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12운성 보통 쓰는 게 뭐냐면, 운 돌리려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해 주려고 보면 12운성 딱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쓰는 거거든. 대가리 복잡하질 않거든. 응? 요즘 막 30년, 40년 된 사람도 그렇게 해석한다. 그게 진짜 점쟁이야, 그런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우리 이게 참 웃겨요. 대충 봐도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물로 탁 치면.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공부는.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해석하는 거고, 더 들어가면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라고, 사람의. 모든 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뭘 하려고 온다 하면 그 하는 일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오. 그냥 12운성 봐가지고 좋다, 된다, 이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응? 그런 건, 저, 거시기로 돼요. AI로 된다고. 이 사주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도 안 풀리는 게 인생이잖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 공.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응? 예를 들면 내가 몇 년 전에 내 강의 테이프 보면 몇 년 전에 나가 있잖아. 그게 나요? 아니면 내가 아니여? 그게 공이야. 그게 공이라고. 그런 위치인 거야. 내가 분명히 변했는데 저게 나일 수도 있고 변한 내가 또 따로 존재하고. 이게 공이거든.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과 씨가 사과일 수도 있고 사과가 사과 씨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 씨가 시간이 지나면 사과가 되잖아. 그 사과가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씨가 되겠죠. 그거 그 실체가 사과요, 씨요. 그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거야. 그게 공의 이치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그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기지 말라고. 예? 닭이 먼저다! 이렇게 우기지 마, 좀, 제발. 그러니까 그 우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답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거야. 그 답 이전에,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게 부처님이 터득한 거예요, 그게. 그 이치를 안 거야. 그냥 누가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 답도 없는 거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그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 근데 그 물어보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답 좀 주십시오 해서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쟤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어리석은 거다 그게. 그 어리석은 것만 알면